11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최근 자신의 몸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 하사는 진통제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몸속에 통증 조절 장치를 넣고 점검하는 대수술을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5차례나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가볍게 외출하는 것조차 두렵다며 며칠 전 어머니와 산책을 나섰다가 채 5분도 안 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신하사는 천안함 생존 장병 중 유일한 의병 전역자입니다. 북한군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가슴뼈가 부러지고 허리뼈에 금이 가는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크게 다쳐 뇌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뇌전증도 생겼습니다. 목육병으로 나타날 만큼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극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역 이후 10년간 상이연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군 당국이 상이연금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거나 교육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물론 각 군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 등을 알려주는 코너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이연금에 관한 법이 군인연금법 제23조에 있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안종민 천안함 전우회 사무총장을 통해 지난해에야 뒤늦게 상이연금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국방부에 연금을 신청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심의를 통과한 사람은 신하사를 비롯해 10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심의 결과를 놓고 보니 연금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장애 발생 시기 판단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장병은 같은 병명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날부터 장애가 생긴 것으로 판정했지만 신하사의 경우 진료 기간을 제외한 채 심의 신청을 앞두고 받은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올해 2월 심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약 4개월 정도만 장애 기간을 인정된 셈입니다. 신하사는 처음 겪는 일도 아니다며 군 당국의 무성의한 주먹구구식 행정처리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신하사는 2015년부터 CRPS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상이연금 신청 당시 관련 진료 기록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CRPS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희귀질환센터에 나온 용어 사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이연금을 4개월치만 소급 적용하다 보니 전역 당시 일시금으로 받았던 약 600만원의 퇴직금에서 절반 정도인 약 290만원을 반환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게 준 퇴직금을 국가가 다시 환수해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하사는 이런 처우를 받을 때마다 지난 11년간 고통의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신하사를 괴롭히는 건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천안한 장병들을 유령처럼 따라다니는 온갖 악성 유언 비어와 군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를 떠올릴 때면 몸 상태가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예비역 전후 회장 전준영 씨가 떠오릅니다. 2021년 4월 12일부터 비를 맞으며 60cm 높이의 편마를 들고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 회장 전준영 씨가 거리에 섰습니다. 13일 전준영 회장이 1인 시위를 한 곳은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대 앞 도로입니다. 그는 이날 며칠 전부터 SNS에 게시했던 내용을 피켓으로 만들어 들고 우산도 없이 가랑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가 든 내용은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 였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천안함 재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북한 눈치 보고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고 거짓 변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1인 시위 사진과 함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글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천안함 유가족처럼 버림받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행복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